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, 투건자입니다. 와, 오늘은 좀 이제 좀 무게감 있는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. 제가 이게 솔직히 찍을 줄 몰랐어요. 그래서 갑작스럽게 좀 찍게 돼서 이제 좀 영상이 좀 그럴 수가 있는데, 일단 영상에 앞서 징그러운 거, 좀 잔인한 거 못 보시는 분들은 스킵을 추천드립니다. 저도 진짜 웬만해서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이번 영상은 좀 이게 좀 그래가지고 일단은 좀 스킵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그럼 바로 제가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여기 처음에 저희가 좀 이게 해변을 걷고 있었거든요. 근데 무슨 이제 뼈 같은 게 있었어요. 사실 뭐 이제 소형 포유류? 소형 생물의 뼈는 아닌 거예요. 이게 저 갈비뼈가 여기에 펭귄이 살 이유는 없고, 그렇다고 물고기라고 하기엔 너무 이게 뼈가 좀 크거든요. 물고기라고 하기엔 척추뼈도 엄청 크고요. 그래서 설마 서해안인데 상괭인가?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래서 여기 주변을 그래도 좀 이제 산책하듯이 걷고 있었거든요.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고 상괭이 사체가 나왔습니다. 근데 이게 좀 오래된 것까진 아닌데 좀 조금 된 사체라 좀 징그러울 수가 있어요. 제가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리지만 징그러운 거 좀 잔인한 거 못 보시는 분들은 스킵해주세요. 진짜 농담 안 하고. 자, 여러분, 바로 이겁니다. 와, 근데 이게 지금 크기가 한 60이 좀 더 높고 한 70, 80cm 정도 되거든요. 근데 이제 갓 태어난 상괭이가 한 그 정도 크기가 된다고 해요. 제가 볼 땐 이 친구가 이제 거의 갓 태어나서 바로 이제 좀 폐사한 죽은 그런 개체 같습니다. 아, 진짜 불쌍하네요. 상괭이가 이제 최근에도 뉴스가 좀 나와서 이제 사체가 발견된다고 했었는데, 이제 국제적으로도 호액, 코넥, 그물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많이 개체수가 엄청 줄어들었다고 해요. 60포 이상이 뭐 줄어들었다고 했는데, 이제 진짜 저희가 이제 못 보게 될 생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얘도 이제 고래잖아요. 소형 고래인데 전 세계적으로도 소형 고래가 진짜 다 멸종 위기종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제 요 친구도 저희가 보호해야 될 친구인데 진짜 너무 불쌍합니다. 제가 일부러 머리를 안 찍고 있어요. 머리 쪽이 진짜 너무 못 볼 것 같아가지고 일단 몸통만 찍고 있는데도, 와, 이렇게 좀 되게 오래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겉면이 좀 많이 말랐어요. 그리고 이제 좀 안에 이제 가스가 좀 차는 것 같기도 하고, 이제 고래 종류는 이제 죽으면 가스가 차거든요. 그래서 폭탄처럼 터진다고 하는데 이 친구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. 그리고 상괭이의 가장 큰 특징이 등 지느러미가 없고 이렇게 좀 매끈합니다. 뒤가 살짝 올라와 있는 거 보이긴 한데 그 돌고래 같은 거에 있는 그런 상어나 그런 이제 등 지느러미가 없죠. 그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, 여기 머리 쪽이 이제 엄청나게 뭉툭합니다. 이런 게 상괭이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. 여기 보시면 이제 미라처럼 되게 말라가지고 이빨이 여기에 이렇게 좀 박혀 있습니다. 이빨이 진짜 사람 이빨 같아요. 동물 진짜, 와, 이런 게, 아, 진짜 계속 찍는데도 좀 되게 한숨이 나오네요. 이런 친구들이 진짜 계속 나타나게 되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고래 같은 게 막 죽는다고 막 세계적으로도 막 뉴스가 나오잖아요. 그런 걸 이제 좀 알고 이제 이런 고래를 진짜 보호하기 위한 좀 진짜 막 좋은 방법 같은 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원래 이 친구들이 이제 옛날에는 진짜 흔하게 봤다고 해요. 국제 보호종인 만큼 바닷가에서 이제 살아있는 개체를 보거나 막 떠밀려온 개체를 보시게 되면 좀 이게 신고도 하고, 그리고 또 이제 막 건드리지 않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막 이제 앞으로 상괭이를 못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개체 수가 지금 급격하게 줄어가지고, 하, 이게 진짜 마지막으로 보는 개체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여러분들도 이제 한 번씩 상괭이에 대해서 검색해 보시고 알아가 보실 바랍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.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 (목소리) 여러분, 여기 주변을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, 와, 쓰레기가 진짜 많더라고요. 근데 농담 안 하고 거의 80% 이상이 중국산 쓰레기예요. 나 중국에서 건너온 것 같은데. 와, 여러분, 지금 여기 상괭이 진짜 또 하나 있더라고요. 여러분, 여기 성체를 진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. 그냥 저도 처음에 그냥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해초에 좀 감겨있고 막 밧줄에도 막 감겨있더라고요, 이렇게. 와, 여러분, 또 나왔어요, 상괭이 시체. 이것도 상괭이에요, 분명히. 보시면 여기 진짜 생각보다 사체가 좀 많이 있네요. 지금 세 마리째 좀 보는 것 같습니다, 여러분.